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스트릭트 B의 공대 선배입니다. 네, 어떤 분께서 그 네오픽셀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오픽셀을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이 저항을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저항을 연결을 해야 더 안정성 있게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떤 거에 저항을 연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는 네오픽셀들 있죠? 그런 경우에 저항을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납땜에서 사용했었던 이렇게 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뭐 따로 저항을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다프루트 홈페이지 이 제조사에 써져 있네요. 네, 아, 정말 정말 제가 잘 찾아봤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더 안정성 있게 사용을 하기 위해 어떻게 저항을 연결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두이노의 5V와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연결해 주시고, 자, 다음은 아두이노의 GND와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 연결을 해 주시고, 자, 다음 이 선형 네오픽셀 있죠? 이 네오픽셀에 빨간색 선은, 자,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그리고 검은색 선은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저항이 필요 없는데, 이 데이터 입력하는 요 노란 선은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가 하면은, 자, 우선 브레드보드에 아무 데나 꽂아주시고, 자, 저항 같은 경우는, 자, 100옴에서 500옴 사이의 저항을 연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330옴 저항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330옴 저항을 여기 노란 선 연결했던 거에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자, 나머지 한쪽은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자, 아두이노에 6번 핀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만 결선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노란색 선을 아두이노의 6번 핀에 바로 꼽았다면, 이번에는 저항을 한번 거쳐서 아두이노의 6번 핀에 이렇게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연결을 하시고, 자,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실습 2- 코드입니다. 이것도 유튜브 부분에 요번 영상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네오픽셀을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이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330옴 저항 정도를 한번 거쳐서 아두이노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